오늘 한 5개를 찍으려고 했는데 2개밖에 못 찍었습니다. 오늘 이것만 하고 집에 가서 편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5만 명 돌파 특집 드라이버 특집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핵심 구역이라고 해서 오른발과 왼발 사이에 들어오는 그 진입할 때 왼손 또는 오른손 양손을 꽉 쥐면 클럽 페이스가 회전을 하면서 엄청난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립은 꽉 그립을 강조한 건 그나마 단단한 그립을 원했던 거지 처음에 부드럽게 잡다가 딱 쥐는 그러한 강약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골퍼분들이 드라이버를 칠 때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백스윙인데요. 백스윙을 어떻게 들 때 효율적으로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드라이버를 잘 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대 스윙 네, 드라이버에 대해서 궁금증 여러분께 해결해 드리고 있죠. 오늘은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한 백스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스몰 스윙, 미들 스윙, 빅 스윙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그냥 탁 주입하다시피 그렇게 레슨을 드리고 그리고 핵심 구역을 정해서 여기에서 스피드 훈련을 그립을 꽉 쥐는 걸로 만들면 효과적으로 공을 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백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배워요. 회원님들께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서 왜 저는 이렇게 공을 칠 때 뽕샷이 나나요? 스카이볼이 나나요? 그리고 왜 정확히 임팩트를 하기 힘든가요? 드라이버 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 실제로 오늘 영상을 보는 분 중에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잘 알면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백스윙은 뭘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참 백스윙이라는 이름을 누가 붙였는지 모르지만 정말 잘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잘 붙인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백스윙을 이해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어떠한 모양으로 가야 되는지 X축, Y축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그 기초 레슨을 해드릴 때는 이해하기 쉽게 백스윙은 X축과 Y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쭉 빼고 드는 형태를 취해줘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사람의 몸이 보냈다가 드는 형태로 굳이 안 해도 돼요. 백스윙이면 그야말로 백스윙이에요. 뒤로 보내다 보면 더 이상 가지 못하니까 내가 중심을 명확히 팔 길이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럼 정확히 그냥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다가 올려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다른 컨셉이 잡혀요. 왜냐하면 본능에 굉장히 충실한 동작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은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게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운동이 위로 올라가는 게 있으면 아래로 내려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방향이죠. 뒤로 가면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대각으로 들면 반대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걸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백스윙이라고 해놓고 뒤로는 뺐는데 막상 탑에서 보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 위로 올리면 여러분들은 밑으로 쳐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백스윙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으면 우리는 포워드 스윙, 앞쪽으로 치는 거, 뒷스윙을 했으면 앞스윙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드렸어요. 그게 뭐였죠? 사이드 블로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스윙을 할 때, 여러분들은 스윙할 때 무조건 여러분들 중심적으로 그냥 나는 위로만 들면 공을 칠 수 있어 하면서 완전 이렇게 쳐서 공을 위로 쳐요. 근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여러분들 위로 들었기 때문에 밑으로 찍히는 건 대단한 능력인 거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치는 게 우리 골프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때 사이드 블로우기 때문에 이쪽에 반대쪽 뒤쪽으로 들어서 앞쪽으로 치겠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할 때 그냥 여기서 낮고 길게 빼서 코킹 해가지고 들어서 뽕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 약간 본능적인 느낌에 충실해서 앞쪽이 있으면 저거 공을 갖다가 앞쪽으로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이드 블로우 이병욱이 옆에서 보라고 했으니까 뒤로 빼서 이렇게 앞으로 칠까? 오! 그러면 힘이 좀 덜 손실이 있네? 근데 약간 뒷땅이 났는데 그러면 땅에 안 맞게끔 약간 위로 들어서 이렇게 옆으로 잠깐 보고 들어서 이렇게 쳐볼까? 오, 공이 앞으로 날아가네? 오,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저는 오버스윙이 돼서 죽겠어요. 막 이런 분들. 아니면 뭐 크로스오버가 돼요. 뭐가 돼요.
이런 분들 보면 저는 이제 딱 한 문장이 생각이 납니다. 허허이 멋이 중헌디 멋이 중헌디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중요한 건 일단 좌우간 공을 앞으로 쳐서 보내야 되는데 공을 제가 사이드 블로우 때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공을 위에서 밑으로 쳐다보면 이걸 어떻게 사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박는 것밖에 못하는 거죠. 박는 것밖에. 그렇죠? 근데 내가 적어도 이쪽으로 사이드로 치겠다면 공을 저쪽으로 보내겠다고 생각하면 몰래 이렇게 좀 곁눈질이라도 좀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앞으로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힘이 앞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쉬운 스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공하고 전혀 관계없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낙고 길게 빼세요. 코킹하세요. 끌고 내려오세요. 옆으로 사이드 밴딩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돌리면서 뭐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 샬로잉 하잖아요. 샬로잉. 그쵸? 네, 다시. 이거 어떻게 치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가서 그냥 옆으로 가서. 옆으로만 치면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만 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번쩍 위로 들어가지고 뒤로 떨어뜨려서 옆에서 사이드. 야, 이거 얼마나 참 어려운 동작입니까? 야, 오늘요, 3월 30일 날 전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4월 달에 나가겠지만 밖에 지금 눈이 오고 있어요. 지금 시간은 오후 4시 반밖에 안 되는데 새까맣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이 광경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레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가고 옆에서 오, 그러니까 이렇게 치니까 어떤 자세가 나와요? 백스윙 들고 옆에서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받쳐야지? 이렇게 딱 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쳤더니 이 모양이 나오는데? 소위 말하는 프로들이 하는 동작이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발과 발 사이의 핵심구에서 힘을 쓰고 사이드 블로우를 한다고 했으니까 백스윙을 타겟과 반대쪽으로 드는 척을 해주게 되면 여러분이 어차피 숙여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들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옆으로 빼면 어깨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깨가 위로 올라가면 체는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 스윙은 절대로 공을 칠 수 없어요. 위로 올라가는 스윙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으로 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움직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체가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왼 어깨가 위로 올라왔을 때는 공을 가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싹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듭니다. 옆에서 이렇게 치려고. 그래서 이렇게 딱 우측으로 밀리는 건 제 실수고 하지만 지금은 때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 그럼 이런 느낌이 들면 여러분도 모르게 위에서 내려봤던 그 자세를 약간 우측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백스윙을 한 다음에 핵심 구역에서 공을 이렇게 치는 그래서 툭 때려도 한 200m까지 칠 수 있는 그러한 스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윙을 조금 더 크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아셨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보세요. 백스윙을 할 때는 자꾸 명분에 빠지지 말고 내가 어디로 힘을 써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삼각대로 세웠는데 야 한번 보세요. 제가 무슨 말한 거냐면 이게 지금 3월의 광경입니다. 오늘도 토요일인데 참 열심히 일하겠다고 레슨 끝나고 남아서 여러분들 레슨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먹구름도 많이 끼고 그래서 빛깔이 좋지 않게 나오네요. 오늘 한 5개를 찍으려고 했는데 2개밖에 못 찍었습니다. 오늘 이것만 하고 집에 가서 편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거의 3월의 막바지 여러분들 그 덕분에 제가 5만 명도 돌파를 했고 그래서 힘 빼고 살자 힘 빼고 레슨하자 그런 느낌에서 좀 차분한 느낌으로 레슨 진행했습니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고 또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